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개벽 뉴스 소개 시간이죠. 네, 이번 시간엔 지난 10월 1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발생한 미국 최악의 총기 사고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스베거스는 관광과 도박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네바다주 최대의 도시인데요. 유명 관광지인 탓에 총기 사고를 당한 피해자 수가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난 만델레이 베이 호텔은 라스베가스 카지노 거리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 중 하나인데요. 지난 10월 1일 호텔 앞 광장에선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이 열려 수만 명의 군중이 운집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과 사가 엇갈리는 아비규환으로 돌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범인이 호텔 32층 방에서 광장을 향해 10분가량 기관총을 쏘듯 총기를 연사한 것이죠. 이 사고로 58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5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회계사 출신의 재력가로 알려진 범인은 경찰이 습격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폭력 전과나 정신질환 이력, 그리고 종교나 정치적 성향의 특이점 또한 없어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건 후 드러나는 정황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는 점입니다. 역대 최악의 총기 사고인 셈인데요. 미국인들에게 총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상징이라고 할 정도로 총기 문화의 뿌리가 깊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총기 소지 문화는 서부 개척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원주민들과 싸우거나 동물 사냥을 할 때 총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잘 훈련된 영국 군대와 싸워 독립을 쟁취한 것도 총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영토가 넓은 탓에 이웃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스스로를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선 총을 지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009년 미국 국립사법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인 보유 총기 수가 약 3억 1천만 정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00명당 평균 보유수가 89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기 사건으로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미국 헌법에서조차 명문화하고 있는 총기 소지 권리를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집안 서랍장이나 벽난로 위에 놓인 총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겐 낯설기만 한 미국인들의 일상생활 문화 중 하나죠. 하지만 종종 학교나 거리 등 장소를 불문하고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기는 인재, 대안 마련이 시급하겠습니다.